자, 2008년 개소리 잘 내는 제 친구에게 더 해보라고 시키신 예성 오빠. 뭐야, 그건 뭐야, 그건 뭐야. 기억나세요? 라고. 네. 자, 해보겠습니다. 2008년 슈즈 해피 유닛이 저희 지역에 팬싸를 많이 왔었어요. 제 친구는 예성 오빠한테 사인을 받았습니다. 당시 제 친구 특기가 개소리를 진짜 잘 냈습니다. 헛소리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. 진짜로 멍멍이 소리. 이런 개소리요. 제 친구는 팬싸에서 개소리를 냈고 예성 오빠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내보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 시기에 예성 오빠가 다른 팬분들한테도 개소리 내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랬었죠. 그 후에 다른 지역에서 추첨으로 팬싸를 했는데 제 친구가 당첨이 돼서 또 갔습니다. 친구는 예성 오빠한테 자기 기억하냐면서 개소리를 막 냈고 예성 오빠도 신이 나서 기억하신다고 하셨고요. 제 친구는 신이 나서 더 개소리를 냈고요. 야, 정말 개빨이네. 마지막에는 이제 예성 오빠가 개소리가 질렸는지 다른 동물 소리도 낼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. 처음에는 원숭이 소리를 낼 수 있냐고 해서 친구가 그건 못한다고 했어요. 그렇지, 그랬더니 닭 소리는 낼 줄 아냐 그래서 제 친구는 그 자리에서 꼬끼를 외쳤습니다. 제 친구는 팬싸의 전설이 됐고요. 오빠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도 저와 친구는 슈퍼주니어의 팬입니다. 친구랑도 10년 넘게 절친으로 지내는 중이에요. 오빠들 해피 행사할 때 많이 했었을 텐데 갑자기 생각나서 사연 보내요. 지금도 개소리 좋아하시나요? 개소리 사연입니다. 와, 기억해요. 네. 개소리? 저 기억나요. 기억나고 키도 좀 작았었고. 키 작고. 네. 이렇게 너무 키 작고 귀여운 친구가 개소리를 냈던 거가 기억이 나요. 어떻게 냈어요? 어떻게? 리얼하게? 막 이렇게 개소리를 냈어요. 그때 친구가 되게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얇잖아요. 그래서 어린 강아지의 그런 짖는 것처럼 되게 귀여웠었어요.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확실히 뭐라도 한 가지 있으면 기억이 난다. 맞아. 좋습니다.